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외국인들에겐 다소 충격적인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18가지!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첫 번째,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 넣고 기다리기. 있습니다. 있죠. 저도 있어요. 손을 넣고 기다리죠. 맞아. 그 뚜껑 이렇게 열고 이렇게 맞아 기다려. 뭐 왜 기다릴까? 두 번째, 화장실에서 볼일 보며 양치하기. 저는 뭐 경험이 있어서. 저도. 바쁘면은 이럴 맞아요.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외국인들 눈에는 이게 생소하다고 하더라고요. 세 번째, 인터넷 창이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리기. 또 저도. 경험이 있죠. 핸드폰도 이렇게 로딩이 길어지면 다시 내렸다가 다시 열고 새로 붙이 계속 누르고. 네 번째,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 계속 누르기. 계속 제 얘기만 나오네.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래요. 거동이 불편하시거나, 그러니까 천천히 오실 분도 이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막 낄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아니면 급한 사람이 이렇게 오다가 낄 수도 있고. 다섯 번째, 대리 서명하기.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귀찮아서 그냥 네가 대신 사인해 뭐 이런 맞아, 거 하는데 맞아. 뭐 먹거나 뭐 살 때 카드 결제 같은 걸 하잖아요. 네 그냥 해주세요. 이런 거 맞아요. 외국에서는 서명할 때 대조는 물론 뭐 신분증까지 꼭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소 무화해야 한다고 해요. 여섯 번째, 마트에서 계산 전 미리 먹어버리기. 이런 적은 없는데 이런 분 본 적은 있죠. 나 저도 본 적 있죠. 특히 엄마들이 아기들 이렇게 보채고 울고 그러니까. 일곱 번째,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스크롤이 올라가기 전에 영화관에서 나가버리기. 이건 영화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고생한 스태프들의 이름을 다 봐주고 이렇게 뭐 보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냥 나가버리는 스타일이에요. 맞아, 그런 광경 많이 봤죠. 불 켜지자마자 우르르 다 나가는. 여덟 번째, 컵라면에 물 붓고 1분도 못 기다리기. 제 친구 중에 물을 붓고 10초 만에 그냥 먹어버린 친구도 있었어요. 계속 열어보고 막 콕 찔러보고 저어보고 다시 또 닫고. 맞아. 아홉 번째, 고기가 다 익기 전에 먹어버리기. 소고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그쵸. 보는데 이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 핏기도 안 가시는데 먹어버린다고. 맞아,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. 외국인들이 보면은 놀랄 수밖에 없죠. 열 번째, 화장실 입구 전부터 지퍼 내리기. 남자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겠죠. 저도 봤어요. 많아요.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좀 지퍼를 내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. 나오시면서 이제 올리고 많이 봤죠. 열한 번째, 이미 가버린 버스와 추격전. 다음 버스를 충분히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. 굳이 그걸 타겠다고 문을 두드리죠. 맞아. 열두 번째,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기, 뛰기. 저도 당연히 해봤던 거고 많이 보기도 하고 네네. 이게 위험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, 그러네. 위험한 거 아는데도 저도 자주 뛰어 올라가거든요. 열세 번째, 교통체증 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. 차선 바꾸기라고 하죠. 칼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. 열네 번째, 미세요, 당기세요를 무시하고 내키는 대로 하기. 문 앞에 보면은 뭐 당기세요, 미세요 붙어 있는데도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죠. 맞아요. 요즘은 그래서 제발 미세요, 뭐 제발 당기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. 열다섯 번째, 점심 식사 5분 컷. 진짜 빨리 드시잖아요. 많이 빨리 먹는 편인데 이 외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빨리 먹는 걸 보고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. 근처에 회사들이 많아서 가끔 식당에 회사원분들이 이렇게 식사하러 오는 거 많이 보는데 진짜로 음식이 나오면 먹고 막 나가요. 네. 열여섯 번째, 지하철 카드를 찍는 동시에 몸이 들어가 삐 소리 나기. 접니다. 텅 걸리고. 맞아요. 저도 그래요. 찍고 나서 한 1, 2초 있다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. 맞아요. 열일곱 번째, 버스, 기차, 비행기가 아직 안 멈췄는데 일동 기립.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빨리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지. 특히 기차에 이렇게 줄 서잖아요. 이제 멈추기 한 몇 분 전에. 열여덟 번째, 복사기, 프린트기, 용지 나올 때 쳐다보기. 며칠 전에 손끝을 잡고 이렇게 잡아 땡겨. 맞아. 땡겨. 그 이렇게 걔 이렇게 글씨 박히는 거 보잖아요.
지금까지 외국인들 눈에 충격적인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번 더 제가 뼛속까지 한국인이라는 거를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18가지 중에 저는 네. 한 10개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반 이상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뼛속까지 한국인이네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